안녕하세요. 애터미 가이드 딱따구리입니다. 머리 감고 이 닦고 화장하고 내 몸 건강을 위해 해모임만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원금 먼저 넣고 이자 받는 펀드? 아니죠. 아무리 많이 사도 쿠폰 한 장 달랑 받는 일? 아닙니다. 10년을 일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고정된 수입이냐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게 애터미 보상 플랜의 장점이죠.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분배 애터미 보상 플랜. 그렇다고 치약만 하나 달랑 산다면 바로 소득이 될까요? 아니죠. 한꺼번에 물건을 몽땅 구입하면 혹시 떼돈이 벌리지 않냐고요? 그건 더더욱 아니랍니다. 지금부터 애터미 보상 플랜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매와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오케이, 렛츠고!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메스티지다. 애터미의 경영 목표 중 하나는 고객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해선 고객 중심의 제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질 좋은 품질에 가격은 절대적으로 낮춘 이른바 메스티지 제품을 판매합니다. 메스티지란 대중을 뜻하는 메스와 명품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프로덕트를 합친 말이죠. 좋고 싸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제품. 거기다 PV에 따라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이 절로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애터미는 샘플도 없지요? 공짜로 나눠주는 샘플 값을 본품 소비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객분들은 처음부터 본품으로 애터미를 만나시게 됩니다. 부담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쓰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만 남겨오셔도 교환은 물론 환불도 가능하니까요. 그만큼 품질엔 자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실제 반품률이 엄청 낮은 것을 보아도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이제 애터미의 가격도 품질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애터미의 소비와 사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의 소비와 사업. 애터미 주식회사에서는 가입 비용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이 되시면 즉시 회사로부터 회원가에 직접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를 보시면 회원가 1개는 에이전트가, 2개는 특약점가, 3개는 대리점가, 4개는 총판가,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인기 제품 해모힘을 예로 들면 1개씩 사면 에이전트가로 가격은 14만 8천 원, 2개씩 사면 특약점가로 가격은 20만 3천 원, 3개씩 사면 대리점가로 가격은 25만 5천 원, 4개씩 사면 총판가로 가격은 30만 6천 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당 가격을 보면 14만 8천 원에서 7만 6,500 원까지 총판 가격으로 갈수록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세트 제품, 단품 모두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회원은 판매원 자격을 자동 획득하게 되므로 애용만 하실 분들은 소비만을, 애용과 동시에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접 회원가로 구매하여 소비만 하던 나는 우연히 비회원에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비회원이 구매 결정을 하고 자신을 통해 회원 가입이 되면 수당 조건에 맞을 경우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품이 좋지도 않고 비싸기만 하면 설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판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메스티지 제품을 바탕으로 구매를 강요하지 않고 애용자의 감동과 함께 정보만 전달하며 판단은 소비자가 결정하게 합니다. 또한 본인도 쓰지 않는 물건을 강요하지 않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애터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짜잔! 애터미의 각 물건엔 PV라는 포인트가 붙어있는데 PV는 포인트 밸류의 약자로 각각의 제품의 구매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회원들의 각종 수당 배분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해당 포인트, 즉 PV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구매 실적 PV 누적에 따라 판매원 누적 1만 PV에서 30만 PV 미만, 에이전트 누적 30만 PV 이상, 특약점 누적 70만 PV 이상, 대리점 누적 150만 PV 이상, 총판 누적 240만 PV 이상으로 회원은 5개의 회원 등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 회원이 되시면 본인의 구매 실적 PV는 애터미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어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무한 누적이 되는데, 회원 자격의 유효 기간은 신규 등록한 월의 2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2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회원 유지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그동안 누적된 PV도 함께 사라지죠. 부담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저렴한 생필품 하나만 구매하여도 회원 자격 상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애터미 회원인 본인은 본인의 PV가 조금씩 누적되어가는 동안 신규 회원들이 자신을 통해 등록되면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총 2개의 회원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이때 본인 누적 PV를 본인 매출 실적, 좌측과 우측에 발생하는 회원들의 PV를 하위 실적이라고 부르며 적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PV가 조금씩 누적되어가는 동안 수당 배분 조건에 맞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수당 배분 방법은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프로모션, 멀티매칭 보너스, 교육센터 수당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원수당. 애터미 컴퓨터는 한국 기준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실적을 마감하기 때문에 후원수당도 이때 배당됩니다. 또한 그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후원수당 배당 과정은 점수 배당, 엔가 적용, 송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면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본인과 하위 매출 실적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 누적 PV와 소실적을 기준으로 한 점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 매출 PV는 최대 1만 PV에서 240만 PV까지 계산되며, 하위 실적은 좌우 각각 30만 PV부터 5천만 PV까지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실적은 일일 소실적 기준으로 계산되죠. 예를 들어 오늘 마감 내용이 본인 10만 PV, 좌우 각각 30만 PV, 10만 PV라면 몇 점이 배당될까요? 이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실적이 30만 PV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데 10만 PV뿐이니까요. 하지만 좌우 매출 PV는 없어지지 않고 무한 누적되니까 30만 PV가 쌓이게 되는 날 당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본인이 240만 PV, 좌우 각각 6천만 PV, 6천만 PV이면 어떨까요? 정답은 300점입니다. 5천만 PV 이상은 계산되지 않으니까요. 본인은 10만 PV, 좌우 각각 70만 PV, 70만 PV이면 5점을 받게 됩니다. 본인 매출 PV가 1만 PV에서 30만 PV 미만이면 하위 실적이 높더라도 모두 5점이 배당됩니다. 애터미 컴퓨터는 이렇게 모든 회원에게 발생한 총 후원 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자 전원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일주일 동안 발생한 본인의 점수에 적용하여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등록된 본인 통장에 송금합니다. 지금까지 후원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직접 애용자가 되어 그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직급수당. 애터미는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애터미에선 성공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 하위 그룹에 반드시 자동 소비자, 즉 애용자 그룹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 소비자란 애터미의 우수한 품질을 체험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반복 구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동 소비자가 늘어나 본인 회원 등급이 마침내 특약점 이상, 즉 70만 PV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매월 두 차례 약 15일씩을 기준으로 기간 내 하위 매출 실적을 평가해서 소실적이 250만 PV 이상에 도달하면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의 모든 수당을 합하면 한 달에 약 200에서 4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직급을 오토로 승급할 경우 모든 수당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VOD를 시청하시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자신과 똑같은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 각각 두 명씩 발생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죠. 이와 같이 본인이 직급을 획득하고 자신과 같은 직급자가 기간 내에 좌우 각각 두 명씩 발생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직급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의 계산은 후원 수당과 마찬가지로 먼저 PV 실적을 점수로 환산하고 회원 전체에 발생한 총 PV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세일즈 마스터의 수 N명으로 균등 분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회원 전체에 발생한 총 PV를 지정된 퍼센트만큼 해당 직급자 이상의 수로 나누어 균등 분배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직급자가 되시면 한 단계씩 승급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로즈 마스터까지는 직급 달성과 동시에 다음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상위 직급인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는 본인의 전 직급을 3회 이상 유지해야 다음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바로 탄탄한 고객의 성공을 위한 애터미만의 안전핀이죠. 3회 유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 스타마스터 승급 과정을 보겠습니다. 샤론로즈 마스터에서 스타마스터로 승급하려면 샤론로즈 마스터를 승급 후에 3회 더 유지해야 합니다. 양쪽 각각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두 명씩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하나, 둘, 셋. 유지가 끝나면 네 번째 양쪽 각각 발생한 두 명씩만 승급 조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한 달에 두 번 마감함으로 두 번의 유지 기회가 있으나 연속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직급의 승급 기한은 회원 자격 유지 시 무제한입니다. 회원 자격 유지는 1년에 한 번만 저렴한 생필품을 구매하면 되는 것 잊지 않으셨죠? 우와, 정말! 회원 자격 유지 조건부터 모든 수당 조건까지 이만큼 쉬운 회사도 없겠죠? 또한 승급 시에는 승급월을 기준으로 한 프로모션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승급 프로모션.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애터미 인기 상품인 해모임 한 박스, 아톰미 스킨케어 6종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가 주어집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해모힘 한 박스, 아톰미 스킨케어 6종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와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증정해드리고
샤론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과 직계가족 3박 4일 동남아 여행권 2메가. 스타 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직계가족 3박 4일 동남아 여행권 4매를. 로얄 마스터가 되면 유럽 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그랜저 270급 렌트비를 제공해드리고 체크카드 월 2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현금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 유럽 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에쿠스 380급을 증정해드리고 체크카드 월 5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현금 3억 원을 드립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유럽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에쿠스 리무진과 함께 운전기사를 지원해드리고 체크카드 월 10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50평 오피스텔 제공과 함께 개인 비서 지원. 지게차로 현금 10억 원을 떠드립니다. 승급과 별도로 실적 자체로만 평가해서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네 번째, 멀티매칭 보너스. 회원 그룹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데, 하위 회원 개개인도 앞서 말씀드린 후원 수당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 좌우 같은 위치의 회원을 묶어 1대, 2대와 같은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최대 10대까지 하위 회원들의 후원 수당의 2%를 매주 50만 원에 한하여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소실적 30만 PV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본인 누적 PV가 30만 PV, 좌우 각각 30만 PV가 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한 후에는 한쪽이 아무리 커져도 보시는 것처럼 본인 누적 PV가 30만 PV 이상이면 3대, 70만 PV 이상이면 5대, 150만 PV 이상이면 7대, 240만 PV 이상이면 10대까지의 하위 회원 각각의 후원수당 2%를 지급해드립니다. 단, 샤론로즈 마스터 이상의 지급자는 해당이 안 되며, 판매원과 세일즈 마스터는 10대,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대까지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교육센터 수당. 마지막으로 임대 또는 소유 건물을 이용하여 여러 회원들이 모여 활동, 교육 또는 기타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터미 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분들은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의 총 매출 PV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센터 피로 월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노력과 함께 많은 선배 회원들, 파트너들의 산 경험을 듣는 것, 그리고 애터미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것이 그 노하우 습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큰 성공을 바라는 애터미 가이드, 지금까지 딱따구리였습니다.